안녕하세요, 신우입니다. 오늘은 기초 수채화 정리면체 스케치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정리면체 스케치 방법은 기초 소묘 재생 목록에도 있고 영상 오래된 순으로 보기를 하면 정리면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소묘를 하신 분들이 수채화 정리면체를 하시기는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는 방식은 정리면체에 명암을 조금 넣는 것이 소묘와 달라지고 스케치 자체도 좀 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보신 다음에 수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앙선을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면 그려주시고 똑같이 재서 이쪽에 와서 손톱으로 꾹 눌러주면 같은 넓이가 되죠. 이렇게 같은 넓이로 해서 정리면체를 그려줄 예정이에요. 만약에 일자선이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직선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물체를 그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릴 건데요. 이 물체가 어디까지 올 건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래에다가 선을 그으면 그림자 그리기가 조금 어렵고 한 요 정도의 아랫면을 그려줄 거예요. 아랫면을 그리셨다면 여기 옆에 면을 재서 세로로 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위까지 한번 더 해주셔서 1:1을 만드시면 됩니다. 가로 1, 세로 1. 가로랑 세로랑 같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종이가 꽉 찰 정도로 정육면체를 되게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터치 연습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작게 막 세 개를 그리는 거, 작게 두 개를 그리는 상태에서 연습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니까 일단 처음에는 하나 정도 크게 그리시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다 싶을 때 두 개 정도 놓고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윗면에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적당한 시점으로 요 정도 윗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먼저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재셔서 여기에 똑같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윗면보다 아랫면은 조금 더 넓은 상태에서 그려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점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아랫면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소묘 정육면체를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윗면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시점에 의해서 아랫면이 넓어지는 만큼 이 면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들어올 거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재서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그어주시면 양쪽 대칭이 잘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쪽으로 아랫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여기 아랫면이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면서 가장 밑에 있는 이 면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아랫면이 끝나는 이 각도로 그림자도 끝나게 됩니다.
보시면 그림자가 많이 길진 않은 이유가 물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도 길게 그리진 않은 거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보조선을 지워주면서 형태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의 형태가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소묘랑 다를 건 없어요. 대신 다를 거라고 하면 스케치가 조금 연하다는 거? 근데 똑같은 사비 연필로 지금 스케치를 한 거고요. 힘 조절을 해가지고 연한 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암을 깔아줄 건데 수채화 명암하고 소묘 명암은 좀 달라요. 소묘는 연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구멍 없이 촘촘하게 깔아줘서 정리가 잘 되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채화해서 정리가 잘 되게 명암을 깔다 보면 물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채고로 어두워질 것 같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는 면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명암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이라면 여기서 좀 힘을 줘가지고 띄엄띄엄 선을 깔아줍니다. 자, 요렇게 되면 여기서 블랙이 잡히는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블랙이 잡히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명암을 깔아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고 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띄엄띄엄 깔아줍니다. 두꺼운 선으로 까냐 얇은 선으로 까냐 물어보실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중간선 정도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한 선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암을 깔아놓고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물감을 칠할 때 물 조절이 조금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 흑연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들이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막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깔아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물 조절이 조금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거는. 지금 두 번 정도 깔아준 상태고 블랙이 잡히는 부분은 조금 힘을 줘가지고 조금 더 해줬죠, 여기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윗면하고 옆면 지금 두 번째로 밝아지는 면 같은 경우는 굳이 깔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쪽에 강조를 하고 싶으면 중앙 쪽에 명암을 조금 더 깔아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은 강조를 안 하고 그냥 여기는 맑게 예쁜 색깔을 내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뒤로 가는 느낌을 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좀 까셔도 되는데 안 깔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이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살짝 어두웠다가 점점 풀어지면서 채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수채화 정육면체 스케치는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무채색으로 수채화하는 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물체가 끝나고 나서는 한 두 개 정도 더 그린 다음에 색을 넣어가지고 노란색이나 뭐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 같은 계열을 정육면체로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